정말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못한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연 이런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정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8개월 8년과도 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의 열사들이, 우리의 민주의 열사들이 나라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 가셨습니다. 과연 그 열사들이 이런 윤석열하는 꼬라지 보려고 정말 저 하늘에서 열사들이 행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시간을 끝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반드시 2023년 안에 저 무식하고 무지하고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우리 열사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거꾸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을 올해 안에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우리 함께 다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위한 15차 촛불대행진을 우리 촛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사분들이, 의사분들이 우리 촛불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드리라는 형식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님 동시들이여, 나의 육체는 죽어 사라졌으나 나의 역시 촛불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대의 촛불은 단지 동네 결사대의 빗방울이요, 이등 방문을 쓰러뜨린 중단이니 중단은 투쟁으로 역사의 혁명을 완수합시다. 촛불을 높이 들어 범죄 집단 윤석열을 몰아내고 수구 적폐 국힘당을 해체합시다. 촛불의 힘으로 자중화 평화의 나라, 민중의 참 세상을 건설합시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예. 아니, 뭐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그 수많은 열사와 의사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부 독재와 맞서 싸웠던 그 수많은 우리의 민주 열사들이 지금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저 하늘에서 계속 통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